해운대 의뢰 김미애입니다. 먼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 외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은 있되 기소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공수처가 전체를 통할하는 수사 기소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과거에 우리가 상당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이에 대한 견제를 명분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또 이후에 또 더더욱 검찰 개혁을 해야 되겠다면서 검수완박 논의로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과 이 공수처는 달리 봐야 될지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야 되는 기관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기소권, 수사권 논의와 관련돼서 금방 하신 문제의식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만, 공수처는 작고 강한 조직입니다. 몇천 명이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니고, 지금 검사 정원이 25명이기 때문에, 금방 제가 기소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서 수사하고 재판받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때그때 그때 명분이 달라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국회나 공수처나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데 대한 상당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처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시고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아까 모두 발언을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 자세를 견지하셨습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면은 이 공수처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거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꼭 필요한 공수처에 후보자께서는 적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수처장으로?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부족한 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족한 면을 저희의 어떤 기관에 대한 의지로 돌파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상당히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기본이 돼야 되죠. 그런데 도덕성에 비춰보면은 또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에 비춰보면은 좀 회의적인 시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2004년에 법원 판사로 근무하시면서 당시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 원을 후원하면서 자영업으로 직업을 기재했는데 아까 본인이 한게 아닌 것 같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더 의아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후원하는 거는 의미 있는 일이죠. 정치인이 제대로 정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후보자에게 재산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변호사 하시면서 연 소득이 2억 원 안팎입니다. 근데 기부한 내역을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혹시 그렇게 한거 있습니까? 기부한 내역이요? 네. 크게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월더비전이라든지 그런 몇 군데는 좀연 하고 얼마 있습니다. 정도 한것 같습니까? 여기는 기록에는 안 보입니다. 좀 그런 것들이 빠졌습니까? 조금은 있습니다. 예. 네. 게다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이질적인 개념이라고 여기는 진보의 개념인데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라고 그건 불려지는 처음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맞죠? 당선되고 나서 네, 짧은 기간 네. 가입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력에 비춰볼 때 과연 공수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좀한그 회원이 한 500명 정도 될때 대중적인 그 법원의 조직이 될때 제가 가입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석 판사하고 학회에 참석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입됐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받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덕성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빠 돈으로 엄마 부동산을 구입했고 또 그것이 상당 부분 좀 이 법구라지 표현도 하셨고 제가 그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살법과 적법의 경계를 오락가락한 걸로 보여지고 상당히 좀 유능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력 이렇게 경력을 보니까 각종 세무 관련한 위원 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가족 재산 증식 절세 활용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국민들이 갖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특히 이 따님 명의로 2020년 8월에 경기도 성남시 산성동에 엄마의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에 2020년 8월인데 그때 따님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몇 학년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 2학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경기도 성남시에 주민등록 전입이 됐다가 1년 있다가 또 전출이 됐어요? 네. 실제 거주했습니까? 산성동에 그 초기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희망로 543번 길 뒷번호는 제가 생략하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나타나지 않아요. 실제 거주한 게 맞습니까? 지금은 이제 건물이 멸실되었고 그 당시에 거주한 건 사실이에요? 거주한 건 맞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입증할 자료. 검토하겠습니다. 임대를 한 겁니까? 임차를 한 겁니까? 그 당시 그 이제 재개발 주택이 이제 비어 있었고 자녀가 그 건물을 매수를 하면서 해당 주소지와 동일하진 않습니다. 동일한 곳에서 전입을 했다가 전출한 게 맞습니까? 지금 매수한 건물에 전입을 했다가 1년 동안 살다가 전출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예. 네. 이상 오전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